잘 들으세요. 선생은 앞으로 일주일 남으셨습니다. 예? 아니요, 이사 양반. 그게 뭔 소리요? 내가 살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. 뭐 그런 말이요? 아이고, 내가 가족들 좀 먹여 살리려고 씨바 40년 동안 뼈빠지게 일만 했는데 이제야 간신히 은퇴하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 좀 즐겨볼라 했더만 살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니 이게 뭔 개착 같은... 아니, 선생님.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세요. 살 날이 일주일 남았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머리털이 다 빠지기까지 일주일 남았다는 뜻입니다. 그럼... 저 안 죽는 거예요? 예, 예. 아쉽게도 죽지 않으십니다. 와! 살았다! 아, 근데 그럼 아까 일주일 남은 게 뭐라고 하셨죠?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. 지금 남은 머리털이 다 빠지기까지 일주일 남으셨다고요? 안 돼! 의사 양반,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?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켜온 머리털들인데 이거마저 없었으면 전 진짜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다고요? 그치만 대머리도 나름대로 매력 있지 않을까요? 드래곤볼의 프리더가 꼭 멋있을 것 같은데. 아, 프리더요? 생각해보니까 제 어린 시절 장래희망이 프리더긴 했죠. 그리고 뭔가 대머리면 좀 프로페셔널하고 전문가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요? 그 뭐냐, 그 스티브 잡스라던가 주호민 씨라던가 돈 스파이크 같은 양반들 봐봐요.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고 멋있어요. 확실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대머리로 사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아침에 머리 안 감아도 티 안 나고 수영장 들어갈 때 수영모 안 써도 되고 이발하느라 돈 들 일 없고 여러모로 장점이 참 많아. 선생님, 예? 개소리 짓거리지 마시고 빨리 대머리 안 되는 법이나 알려주세요. 예예, 알겠습니다. 선생님은 이미 초사 여인으로 치면 오지서 초사 여인 블루급 대머리셔서 약은 소용없으시고요. 모발이 식술이라고 있는데 선생님 가슴털이나 턱수염을 떼서 머리에 옮기는 시술이 있거든요. 그거라도 해보실래요? 그치만 전 가슴털이나 턱수염이 없는데요. 그러면... 여보, 어. 당신 머리에 심은 거 그거 설마 거기 털 아니지? 나 그냥 대머리로 살까?